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한 전격 폐지가 됐어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선이 또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이 된 건데 아무래도 이 반대 여론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위 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게 11억으로 해서 세금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그런 여론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여당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목적으로 계속 뭐 20년, 30년 한 곳에 거주를 했는데 그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 하나 있는데 집값 정부가 다 올려놓고 이렇게 종부세 네.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이번에 상위 2% 부과안이 폐지가 되고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된 걸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러면 부동산 개혁이나 이제 부동산의 조세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근데 지금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계속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더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이 전부 지금 다시 후퇴를 해서 이래가지고 부동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이게 이제 현실론과 그 다음에 지지층의 여론 사이에 상당히 간격이 생긴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 분석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지층의 비판과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건 아니라고 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공제액을 9억 원에서 원래 12억 원까지 올리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11억 원으로 상향이 된 건데 부동산 또 문제는 차차 짚어보고요. 근데 요 사이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부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해요. 우선 여당부터 네. 좀 살펴보면 요즘에 대선 경선 후보보다 이분이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지사 보훈 인사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주목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황교익 씨가 전면전에 나서서 네. 정치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블랙홀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황교익 씨가 직접 본인이 이제 SNS 글을 올리고 발언을 하고 이러면서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 경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황교익 씨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본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꾸는 이걸 한번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예. JTBC에 출연을 해서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서류 면접을 거친 후보자인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되냐? 그 어떤 누구가 와도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권리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낙연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뭐, 이제 하겠다. 또는 조금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거 이외에도. 그 뒤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아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고 캠프에서 무슨 이제 친일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황교익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격한 언어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문제로 이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인사 문제였어요, 그냥.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나와서 이거 절차에 따라 다 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저는 확대됐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낙선운동을 하겠다. 근데 또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좀그좀 심한 말을 또 했거든요. 이게 다 아마 알려져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일본 도쿄나 뭐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다.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죠.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그걸 맞받아친 거죠. 예, 일본 그렇죠. 총리가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과는 좀 별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하는 거예요. 아, 임명 근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임명 자체에는 논란은 될수 있지만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황교익 씨가 이런 SNS 글이나 이런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확산됐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논란은 됐지만. 근데 이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계속 이제 독설을 쏟아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정치 문제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금은 정무적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원칙과 절차를 지켰으니까 다 오케이라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그럼요. 옳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임명을 좀 철회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슈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됐으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원칙이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슈 자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절차상 이게 경기도의회 청문회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도지사가 임명을 철회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지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황교익 씨가 스스로 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에요. 다만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정말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민주당의 대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고민 속에서 아 이게 이재명 지사의 당선이나 예컨대 본인이 지지한다고 하면 저는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황교익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더 합니다. 이상의 큰 문제를 막는 길은 그거다.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워낙에 이게 득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캠프에서 내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 문제가 확산되면 될수록 이재명 기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 뭐 인사 문제가 이재명 기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 황교익 씨 같은 분이 이제 거친 언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뭐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만약 황교익 씨가 계속 공격을 해보세요. 뭐 친일로 몰아붙이고 이낙연 후보를 예를 들면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또는 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뭐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한간에 떠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혹들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시키는 건 양측 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황교익 씨가 이거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빨리 네. 마무리 짓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된다. 원희룡 전 지사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 때문인데 이 저거가 칭하는 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그 인물이냐 아니면 윤석열 네. 전 총장과의 갈등 그 상황이냐 이걸 두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그냥 제가 뭐 전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희룡 지사는 그게 분명히 윤석열 총장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그쵸, 후보를.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 전문을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가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뉘앙스로 보면 이제 원희룡 전 지사의 말이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전문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녹취록을 그러니까 네, 녹취록은 공개를 했는데 그 이제 일부만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봐야 되는데. 네. 그럼요. 네. 당연히 왜냐면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까지는 원 지사의 말이 어느 정도 더 사람들한테는 먹힐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서 원희룡 지사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은 원희룡 지사의 전 지사의 말에 더 신뢰감을 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한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일반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희룡 후보는 굳이 이걸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불만이고. 원래 두 분이 되게 친했잖아요. 친했죠. 근데 네. 이제 경준이가 토론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책 발표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네.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예요. 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했고 선관위에서 출범한 뒤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네.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이가 갈라졌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그 대선 후보도 모았잖아요 두 번이나 네. 그때도 원희룡 전 지사는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 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해서 뭐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후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방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하나도 다 먹히지 않아서 감정이 네. 상했다고요. 알겠습니다. 25일 토론회 이 발표회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도 후보군에서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의견이에요. 그걸 토론회로 해야지 발표회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발표회는 토론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검증도 안 되는데 가장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또 윤석열 후보 측은 뭐라 그러냐면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해야지, 또 예비 후보로 다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안 한 사람을 그럼 불러서 할 거냐, 네. 누구를 기준으로 부를 거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쪽은 왜 이걸 토론회로 안 하냐고 불만이고 네. 또 반대쪽 이쪽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걸 왜 하느냐고 불만이고 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상당히 저는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후보는 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취소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모두 다 그럼 참여할 거냐 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정책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다 참여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참여할 거냐 일부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김 빠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계속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불만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걸 강행하다가 또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뭐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득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게 해서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그냥 봉합되는 면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만약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논란의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여당 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두관 후보가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네. 경선에도 좀 비상에 걸린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은 본인을 빼고 토론회를 한다면 이건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출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함께 토론회를 하는 거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만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다른 후보들은 현장에 오더라도.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 영상으로 하든지. 뭐 그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이 돼 있던 토론회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연기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 들어가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이게 한명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도 그럼요.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치권에서는 사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긴 한데 SNS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워낙에 특이하게 선언을 해서 그렇죠. 화제를 좀 몰고 있어요. 그분 뭐 특이한 옷을 여러 가지를 갈아입고 오셔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공약도 원래 좀뭐 우리 표현을 하면 제 그냥 표현은 약간 과장된 이런 이제 공약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그분의 어떤 캐릭터 같아요, 저는. 그분이 이제 그런 캐릭터를 계속 유지해 왔고 그런 캐릭터를 어찌 보면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캐릭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당선 가능성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본인은 계속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팬층을 만들고 본인을 지지하는 팬층이 넓어지는 것이 본인의 목표 달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출마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분이 당선 안될 거라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 당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나오겠어요? 그 출마해서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저도 판단입니다. 본인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이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팬층을 만들어내고 본인의 어떤 지지층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장군 옷을 입고 행주산성 대천 문 앞에서 이렇게 회견문을 읽었는데 이번에 대선 출마가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